실례지만 어느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건가요? 사귀다가 아니라 사귀기 전이죠. 저희 언니는 금사빠예요. 저는 금사빠. 금방 사랑에 빠져요. 금방 사랑에. 그러면 두 분의 관계는 어디까지 갔었나요? 뭐 뭐라고 할 그것도 없어요. 금방 했어요? 네, 두 번 만났는데. 두 번 했다고요? 두 번 만났는데. 아, 두 번 번째 만났는데. 그때. 뭐야, 네. 와, 네 옆모습만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. 옆모습이. 와, 그래도 남자들은 또 이걸 좀 보잖아요. 얼굴을 궁금하잖아요. 정면이 궁금하잖아요. 그럼 옆으로 딱 서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다. 시동 켜고 전화 받길래 앞으로 갔어요. 시동을 차 안에서. 차 안에서. 아. 차에서 봤어요.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. 그러니까 차가 저쪽 간 거예요. 차가 그 앞으로 지나갔어요. 일부러 창문 안 열고 얼굴 보려고. 얼굴 보려고. 아, 그러니까 얼굴부터 확인한다 이거죠? 그렇죠.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그렇죠. 정확하게 그렇죠. 야, 진짜 치사하다. 와, 그 와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전화로 정이 쌓였잖아, 이미. 그런 사람이 동대구까지. 옆모습이 이쁘다는 걸 확인했어요. 옆모습이 심수진이다. 확인했어요. 그런데 정면은 아직 모르겠다. 그렇죠. 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차를 몰고 앞으로 갔죠. 앞으로 갔어요. 자, 갔어요. 얼굴만 씹하고 그대로 지나가보고. 지나갔어, 진짜. 정말 이 느낌이 뭐냐면 여러분들. 와. 그 정면 돌아갔는데 얼굴이 이뻤으면 제가 브레이크 잡았습니다. 끼익! 하고 빨리 타세요! 여기야! 빨리 타세요 했거든요? 나 그대로 집에 갔잖아요. 아, 정말. 근데 거짓말, 이거 진짜예요. 어머. 우리 여성분들이 아니요. 저한테 조금 이렇게 심한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갔어요.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장면 보면서 막 소리 내게 막 좀 미친년 무슨 소리 내면 막 그랬어요. 좀 미친년 무슨 소리 내면 지랄이야. 막 우리 막 그랬어요. 네, 무슨 소리 나? 좀 미친년 막 그래요. 아, 그럴 때도 미친년이라고 했어요. 아, 근데 우동 그런 거 했어요. 저는. 어머. 우동. 근데 네. 영화 찍기 위해서 일부러. 아, 네, 일부러. 그 드라마. 뭐요? 성인코미디 물은 언제부터 관심 있게 많으셨을까요? 아, 성인코미디 영화. 네. 아, 제가 4살 때 어머니를 따라서 여탕에 간 적이 있어요. 네. 그때부터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. 아, 그러셨습니까? 어쩐지 내가 네. 그 채널한테 내가 그쪽으로 좀 관심이 많으시다 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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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냐면 개척해야 될 부분이니까. 네. 성인코미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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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섹스를 통해서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전승희 씨는 네. 그런 이런 걸 잘 활용하시나요? 늘 생활이니까요, 우리가. 늘 생활이라는 것은 늘 하신다는 얘기예요. 스트레스를 아 스트레스가 늘 네, 받으니까요. 네, 네. 오히려 더 완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걸 말 정리하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해서 완화가 된다. 그렇죠, 그렇죠. 그거죠. 네, 실물 삿발을 놓고 이제 지금 마이크를 잡고 있지만은 그렇죠.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지금 잘 풀고 있는데도 한 번씩 좀 이성이 아 너무 괜찮은 이성이 나타났어요. 네. 딱 내 스타일이고 오. 이게 흔들리더라니까요. 오. 아 그런 적이 있어요? 있어요. 한 두세 번 있었어요. 어? 어디가 흔들려요 신체 중에? 전체가 흔들리더라고. 전체가 몸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몸까지 흔들리더라고. 네, 그래서 제가 한번 네. 마음이 쑥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순간적으로 아 이리 맞네. 와 자제 나, 자제 어, 나에게는 그래 홍주 씨가 있지 이야. 내 와이프가 있어 내 새끼가 있는 거야 근데 잠깐 한눈 팔더라도 다시 와야죠 그러면 한눈은 몇 분 정도 팔아요? 한 4시간 팔았습니다 4시간이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아 뭐든 할 수 있죠 그 네, 그때는 한번 그러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? 그렇죠 이래서는 내가 안 되겠다 아 잠깐 사람이 흔들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다시는 가족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성형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네. 남편이 불만으로 이혼 제기하는 경우는 없나요? 그거는 재산 이혼을 제기하는 건 없는데 네. 재산 분할 과정에서 아. 아 이건 널 위해 쓴 건데 아. 왜 나한테 비용을 청구하냐 이거 청구하세요? 예. 아. 그런 경우들은 좀 있었습니다 성형수술 비용을 청구한다 예. 그게 재산 분할에서 너가 쓴 건데 우리 가족을 위해 쓴 거는 아니지 않냐 예. 그런 식의 주장이 오거든요 그럼 또 이유가 다 됩니까? 아니 그러니까 재산 분할에서 예. 공동재산이 아닌 거죠 아, 그렇게 되면... 네, 이제 저랑 가려고 누웠잖아요 네. 눕는 순간 끝나 네. 아니 그러면 눕는 순간 바로 누워서 뭐 애무도 안 하고 아 애무란 게 없어도 안 하고 아니, 애무가 없대잖아요 네. 그리고 전이도 안 한 상태 바로 삽입을 해요 전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네. 전이가 바로 삽입을 하고 그게 전이라는 거 몰라요? 몰라요 네, 무슨 소리예요? 전이가 뭐냐면 이제 지금도 몰라?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본격적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상대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없어요
그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오히려 욕구가 줄어들었다. 네. 이렇게 욕구가 줄어드는 거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. 뭘까요? 정말 이상적인 여성을 만나지 못했을 때와 그 다음에는 이제 하도 많이 해서. 그래서 이종원 원장님.